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들으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 현충사는 그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당입니다. 현충사는요, 조선조 숙종 때인 170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손에 이곳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는데 동아일보사가 주관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이곳을 지키게 된 것이죠. 현충사 입구에 마련된 기념관에는 장군과 관련된 다양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관심과 인기를 받고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칼인데요. 한산도 진중에 있을 때 만들었다는 이 칼을 곁에 두고 정신을 가다듬었다는 장군. 칼날에 새겨진 장군의 침필에서 비장미가 느껴집니다. 붉은 칠을 한 이 문을 홍살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을 지나면 현충사 본전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을 모신 본전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정인데요. 그런데 전쟁터의 옷차림이 아닌 관복 차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영정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영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리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현충사와 함께 아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외암 민속마을인데요. 약 500년 전 선조들이 살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과 물, 주변의 환경과 지리는 물론 인심까지 두루 살피고 자리를 잡은 옛 마을.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자주 등장하는 마을.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됐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마을의 고즈넉한 정치와 충청남도의 절제된 소박함이 마을 곳곳에서 느껴졌는데요. 원래 마을의 주인은 평택진 씨였지만 지금은 주민의 절반이 예안 이 씨라고 합니다. 흙이나 석회와 버무려서 쌓지 않고 맨돌로 차곡차곡 쌓은 돌담. 몇백 년 동안 쓰러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을을 걷다 보면 늘 따라오는 작은 물줄기. 이것은 인공수로라고 합니다. 이 물줄기는 생활용수뿐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이 수로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이 수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수로예요. 인위적으로 산에 있는 물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집안에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서 역할을 했었고요. 농사철에는 농업용으로 활용을 했었고. 아, 그럼 이건 집집마다, 집 사이마다 이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겠네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저기 저 산이 사실은 풍수사상에 화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었대요. 산이, 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 화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화기를 잠재우고자 산에 있는 물기를 갖다가 끌어들인 건데 집집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마을 50여 집들이 모두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건재고택은 정원이 아름답기로 특히 유명합니다. 문간채, 사랑채, 안채를 주축으로 하여 사랑채 앞에는 넓은 마당으로 연못과 정자 등으로 꾸민 정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를 한 잔을 차러 풀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정 어떠셨어요?
느낌이. 좋은 풍경들과 멋진 거리, 그다음에 우리 조상님들의 유물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멋진 추억을 하나 가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3년부터 이렇게 한국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를 처음 와봤고 옛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날씨는 더웠지만 우리 문화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더운 거 잊을 만큼. 그래서 정말 멋지게 풍경을 다 담아내고 싶어요, 그림으로.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자, 새끼손가락 걸고, 새끼손가락 걸고 아산에 다시 찾아오기 약속!